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딱 박아두고 갈게요. 이거 숙제 영상입니다. 저희가 1만 따리가 되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서 리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숙제라고 해서 까일만한 제품을 저희가 막 감싸고 안 까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돈을 줘도 협찬을 해줘도 깔 건 깝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물건 들이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신 있을 때만 들어오라는 거야.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은 비용 받고 하는 숙제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GTX 1660... 아, 펠리세.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펠리세 GTX 1660 슈퍼 게이밍 OC 제품이에요.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펠리세 GTX 1660 뭐냐? 아무튼간에 조용히 닥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펠리세 GTX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OC 제품입니다. 엥? 펠립? 무슨 회사지?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펠릿은 자사 브랜드로 게이노드와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꽤나 덩치가 큰 회사입니다. 펠릿 제품은 현재 ST컴에서 펠릿 브랜드를 달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EM땡에서도 OEM으로 납품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구매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AS잖아요. AS도 ST컴이니까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겠죠. 펠릿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올려놓은 펠릿 탐방기를 여기를 참고를 해주세요. 암튼 대강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펠릿 1660 슈퍼 제품은 무광 블랙과 유광 블랙이 적절히 섞여 무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제품이 아닌 비레퍼런스 제품들은 제조사마다 코어 클럭이나 메모리 클럭이 다른데요. 오늘 보여드린 펠릿의 제품은 기본 클럭 1530, 부스트 1830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GTX 1660 슈퍼의 클럭보다 45MHz 높은 수치입니다. 측면에는 라인 LED가 있어서 강화유리 혹은 아크릴 케이스 사용 시 빛나는 지포스 GTX 로고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백플레이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태극박이 X나봐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써버렸네. 제품 페이지에는 이게 발열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아무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백플레이트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요. 기판의 휜방제에도 이점이 있는 적절한 선택이... 라고 보세요 그냥. 제품의 길이는 235mm로 대부분의 케이스에 원활히 들어가는 길이고, 전원으로는 8핀 단자 하나만 사용해서 전격 500W 이상의 파워라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로는 DP 1.4 버전 포트 하나와 HDMI 2.0B 버전 하나, DVI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메인스트림급에 어울리는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쿨링 솔루션으론 두 개의 구리 베이스 히트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 90mm 펜 두 개를 사용해서 동급 제품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용 프로그램인 썬더마스터를 통해 온도 구간에 따라 펜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제품을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게임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시스템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임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1660 슈퍼는 타임스파이에서 그래픽 스코어 6257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660이 5500점, 2060이 7500점인 걸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이제는 한물 갔다고 평가받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16090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660이 13800점대, 2060이 18800점대를 기록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놀이에 불과하다고 가장 중요한 게임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게임으로는 롤과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준비해봤어요. 그 전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먼저 쓱 보여드리면, 1660 슈퍼가 높은 옵션 기준으로 오버워치에선 240프레임 언저리, 배그에선 120프레임을 약간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료대로 성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가장 만만한 게임이죠. 테스트 옵션은 당연히 풀업이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몇 번의 한타를 포함한 게임 테스트 구간에서 평균 181프레임을 기록하면서 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아주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최상 옵션이에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엔비디아 자료에 따르면 240프레임이라는데 저희 쪽에는 대략 120프레임 정도로 보여주네요.
첫 번째로는 옵션이 다를 테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자료에서는 CPU를 9900K를 썼는데 저희는 3500을 썼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테스트 결과에서 옵션을 낮추면 훨씬 더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건 아시죠? 최상업 기준 144 고정은 어렵지만 120프레임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의 해상도는 FHD예요. 엔비디아 자료에선 120프레임을 약간 넘는다고 말했는데 저희 쪽 자료에선 약 14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션이나 맵, 이펙트,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1660 슈퍼다운 성능과 간지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1660 슈퍼다운 성능과 간지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백플레이트가 플라스틱인 점은 도저히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만들어 놓고 왜 플라스틱이야? EM땡은 알루미늄 백플인데 꼭 그래야만 한 거야? 오늘 소개한 펠릿 1660 슈퍼 제품은 동일한 1660 슈퍼 제품 중 판매 순위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 백플레이트 빼고 모난 게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알루미늄 백플을 사용한 EM땡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꼭 이 제품을 골라야만 하는 핵심 포인트를 찾지는 못했어요. 아쉽네요 펠릿.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째요?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